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8장 4절로 8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4절로 8절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다 함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 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백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 지어다. 아멘.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또 죄를 사하시는 활동을 하시면서 한창 활동을 하시던 때에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로 나아왔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한 가지 알듯 모를 듯한 비유의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 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며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지며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 떨기 속에 떨어지며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며 나서 백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여기까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었던 많은 사람들이 어떤 느낌이었을까? 농사 이야기를 하시는 것일까? 아니면 무슨 말씀을 하시려는 것일까? 이 말씀의 속 뜻은 무엇일까? 궁금해 하면서 아마 집으로 다들 돌아갔을 것입니다. 후에 궁금했던 제자들이 예수님께 따로 묻게 됩니다. 예수님, 이 비유의 말씀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이 비유를 해석하는 매우 중요한 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선,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가르쳐 주셨죠. 그리고 길가, 바위, 그리고 가시떨기, 좁은 땅은 네 가지 종류의 땅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런 서로 다른 유형의 사람들이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이은 8장, 9절부터 15절까지의 내용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듯 예수님의 비유를 자상하게 설명해 주시고 또 풀어 주셨기에 우리는 그 말씀의 의미를 조금 더 쉽게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비유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 말씀대로 내가 백배의 결실을 내는 그와 같은 좋은 땅이 되어야 되겠다 라고 하는 소원을 갖곤 합니다 늘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하나의 로망과도 같은 것이겠습니다 나도 정말 신앙 생활을 잘 했으면 좋겠고 좋은 땅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늘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좋은 땅이 될수 있을까요? 우선 이런 질문이 앞섭니다. 좋은 땅은 내가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땅인가? 아니면 운명적이고 생득적인 것일까? 라고 하는 질문이 먼저 생겨납니다. 그리고 또 질문이 따라옵니다. 말씀을 듣고 좋은 땅이 되어서 열매를 맺게 된다면 그 열매는 과연 무엇일까? 언뜻 보면 쉬운 이야기 같지만 살피고 생각할수록 많은 의문이 생겨나는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보면 말씀인 네 가지 땅에 떨어진 씨 비유의 말씀은 우리 신앙인들이 경험하게 되는 믿음의 여정을 하나로 묶어서 보여주는 매우 가치 있는 그리고 매우 중요한 말씀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는 매우 평범해 보이지만 이 말씀 속에는 어떠한 사람들이 신앙을 갖게 되는지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신앙을 계속 유지하게 되는지 그리고 마침내 그 신앙을 가지고 어떤 열매를 얻게 되는지 그 신앙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런 귀한 말씀입니다. 처음 믿게 되는 믿음의 출발에서부터 시작해서 믿음을 잃게 되는 위기에 대한 것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키는 일 그리고 마지막에 얻게 될 영광스러운 열매에 대한 이야기까지 이렇게 신앙인의 믿음의 여정을 한눈에 볼수 있도록 말씀하고 계시는 말씀이 바로 오늘 이 비유의 말씀입니다. 내가 보다 좀더 나은 신앙인이 되어야 하겠다 라고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 정말 진짜 신앙인이 되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 나의 삶이 좀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고, 하나님의 그 나라를 내가 충분히 경험하면서 기쁨으로 평화롭게 살아가는 참신앙이 되어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주의 깊게 마음에 새겨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꿈꾸는 좋은 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좋은 땅이란 어떤 땅인가? 좋은 땅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또 자상하게 설명을 이미 달아 주셨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주 짧은 말씀으로 되어 있지만 이 말씀 속에 매우 중요한 진리가 그리고 방법이 들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좋은 땅을 규정하는데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좋은 땅이란 어떤 땅이겠습니까? 한마디로 열매를 낼수 있는 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좋은 땅이란 씨앗에서 싹이 나오고 그리고 싹을 튼 다음에 그것이 나무가 되고 그리고 나무에서 열매가 열리게 되는 그와 같은 땅, 열매를 만들어 낼수 있는 땅, 그 땅이 바로 좋은 땅이라고 그렇게 규정을 하십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이 과정이 바로 15절 말씀 가운데 세 단계로 잘 나타나 있습니다. 원문은 세 개의 동사를 사용하면서 그 영적인 과정을 우리에게 잘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말씀을 듣는 단계입니다. 두 번째로는 말씀을 지키는 단계입니다. 세 번째는 결실하는 단계입니다. 이 영적인 과정을 조금 더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단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마치 씨앗처럼 그렇게 뿌려지는 단계. 그 말씀이 모든 사람들에게 전달이 되는 그런와 같은 단계입니다. 복음이 선포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의 소리를 듣게 되는 그런 단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게 되는 그런 상황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바로 땅에 모든 땅에 말씀의 씨앗이 뿌려지는 단계입니다. 이 좋은 땅의 첫 번째 조건이지만 이, 이 단계는 모든 다른 네 가지 다른 세 가지 땅에서의 조건이기도 합니다. 모두 해당되는 단계이죠. 복음은 길가에도 떨어지고 그리고 바위 위에도 떨어지고 그리고 가시 떨기에도 떨어집니다. 물론 좋은 땅에도 떨어집니다. 이 떨어진다 그리고 이렇게 떨어지는 과정 속에서 이 본문 속에서 한 가지 중요한 단어가 하나 등장하는데 그것은 바로 듣다라고 하는 동사입니다. 헬라오로는 아코우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듣다 그리고 또 주의 깊게 듣는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동사입니다. 본문을 원어로 주의 깊게 읽어 나가다 보면 오늘 본문 말씀인 누가복음 8장에 이 듣는다라고 하는 아코보라는 단어가 아홉 번이나 반복적으로 등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 단어가 의도적으로 사용이 되고 있다는 사실도 알수 있습니다. 우선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후에 어, 말씀하신 후에 마지막에 이런 말씀을 덧붙이셨죠.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짧은 문장 안에 아코보란 단어가 두 번이나 단어가 사용이 됩니다. 우선은 들을 귀 있는 자라는 표현에서 듣다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고. 또, 들으라 라는 말씀 속에서 또 듣다 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비유를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이 비유를 들을 수 없는 사람이 있다 라고 그렇게 암시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말씀을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말씀으로 그 안에 안착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 말씀이 들리지 않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구별해 주신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었을 때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에서도, 아코오라는 단어가 또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들어도 듣지 못하게 하시려고 내가 지금 비유를 말하고 있다.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제자들에게는 비유를 풀어주시죠. 듣지만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리고 들은 후에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는 사람들이 있었음을 분명하게 예수님께서는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모두 다 복음을 듣는다고 해서 모두가 다 믿음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들리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는 것그 자체가 이미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들려오고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바로 그 순간 이미 신앙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신앙의 출발점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오늘 비유에 길가에 떨어진 씨앗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을 이 먹어버렸고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바로 이 말씀의 소리는 들렸지만 그 말씀이 실제로 들리지 않는 말씀의 의미가 다가오지 않는 그와 같은 마음까지 다가오지 않는 그와 같은 상태를 표현하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상태를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해석해 주셨습니다.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주님의 말씀을 들어도 듣지 못하는 운명을 타고 태어난 사람이 있다는 말인가요? 특별히 구원받도록 예정된 사람이 있고 또 예정되어서 구원받지 못하도록 그렇게 운명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사람이 있다는 말입니까? 어떤 사람은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도저히 하나님의 나라를 알수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일까요? 이런 오해를 풀기 위해서 주님은 이 비유의 말미에 등경 위에 둔 바로 등불에 대한 비유를 또 말씀하십니다. 그 비유에서 주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시죠. 숨은 것이 결국은 모두 드러나게 될 것이고, 감추인 것 중에서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다. 라는 말씀으로 역설적인 변증을 해 나가십니다. 다시 말씀하면, 하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을 감추어 두시기는 하셨지만, 그 감추어 둔 것이 영원히 드러나지 않기를 원하셔서 감추어 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결국은 드러나기를 원하시면서 감추어 두셨다. 결국은 발각될 것을 예상하시면서 감추어 두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바로 이 등장. 등잔 위에 둔 등불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신 후에 주님께서 마지막에 덧붙이신 말씀입니다. 여기에서도 아코우오라는 단어가 또 등장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이것입니다. 감추어진 것은 결국은 드러나기를 고대하고 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감추어진 말씀은 하나님께에 의해서 영원히 감추어지지 않는다. 드러나기를 고대하면서 지금 그것을 발견할 사람을 찾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드러나기를, 나타나기를 고대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막혀 있다고 하는 그, 그런 문제가 아니라 그러므로 말씀을 듣는 사람이 말씀을 어떻게 듣느냐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숨겨진 하나님의 말씀은 듣는 사람의 태도와 관련하여서 그리고 열릴 수도 있고 닫힐 수도 있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비밀스럽게 비유로 닫아 두셨지만 찾는 자는 찾을 것이고 구하는 자는 얻을 것입니다. 말씀을 듣기 원하는 사람은 그 말씀을 듣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태도로 삼가며 주님 앞에 나가는 사람이 말씀을 듣는가?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비유의 말씀 속에서 듣는다 라는 말 앞에 주님께서는 그래서 하나의 수식어구를 붙여 두셨습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곳에 사용된 착하고 좋은이라는 말씀은 원어로 본다면 모두 다 좋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그 자체는 좋은 마음이어야 한다 라는 뜻입니다. 악한 의도로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 악한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받는 것, 또 다른 어떤 사적인 어떤 목적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받으려는 것, 욕심과 욕정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받는 것, 그것은 주님의 말씀을 진정으로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착한 마음과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열어주십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생각해야 할두 가지 매우 중요한 우리의 태도가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가능한 말씀을 듣고 읽을 기회를 많이 늘리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씨앗이라고 했습니다. 씨앗은 생명이 있습니다. 그 씨앗을 우리가 많이 받는 것, 많이 우리 안에 두는 것,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바꿀 수 있도록 내 안에서 말을 걸어올 수 있도록 만드는 것 이것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말씀의 씨앗이 많이 뿌려지도록 노력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첫 번째 일입니다. 두 번째로는 말씀을 들을 때마다 씨가 뿌려질 때마다 기대하는 마음과 좋은 마음과 착한 마음, 긍정의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읽고 들을 때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때에서야 말씀이 들려오고 그 말씀이 나의 안에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 말씀이 나에게 다가올 수 있는 기회, 말씀을 읽음으로, 말씀을 들음으로, 끊임없이 말씀이 내 주위에서 나의 영혼 안에, 나의 삶 안에, 삶 속에 끊임없이 떨어지고 또 떨어질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드는 일, 그리고 착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일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좋은 땅의 두 번째 단계는 지키는 단계입니다. 씨앗이 땅에 떨어져서 그 안에 머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사실 우리는 좋은 땅이라 그러면 상태를 주로 생각을 하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좋은 땅의 의미 속에는 시간의 의미가 함께 담겨 있습니다. 좋은 땅은 그 자체로 생명력이 있지 않습니다. 좋은 땅 안에는 생명 자체가 없습니다. 생명은 그 씨앗 안에만 존재합니다. 생명력은 씨앗에 있죠. 그 씨앗이 죽지 않고 그 씨앗 안에 있는 생명이 죽지 않고 생명력을 유지하면서 그 안에, 그 땅에 오래 머물 수 있도록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좋은 땅이 하는 일입니다. 상태가 좋아도 씨앗이 없다면 절대로 생명이 나올 수 없습니다. 그러나 상태가 조금 나빠도 그 씨앗이 그 땅에 있으면 그리고 그 씨앗이 보존이 되고 그 씨앗에서 싹이 나오고 자랄 수만 있다면 그 땅은 좋은 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번역은 말씀을 굳게 간직하고라고 그렇게 번역합니다. 말씀이 우리 마음 속에 확신으로 머무는 단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원어로는 단단히 붙잡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비유 속에는 말씀을 단단히 붙잡지 못해서 실패한 두 경우가 잘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바위에 떨어진 씨앗이 그렇고, 그리고 가시 떨기에 떨어진 씨앗이 그러했습니다. 그들은 함께 자라나는 듯 했지만, 씨앗이 이제 싹이 막 나는 듯 했지만 결국은 그 싹을 틔우지 못하고 결국은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두 경우를 영적으로 이렇게 해석해 주셨습니다.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에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유.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감동으로 받고 감격으로 받을지라도 그 말씀이 자라지 못하고 그리고 머물고 머물다가 결국은 사라져 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 주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금도 우리 안에서 반복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신앙의 삶의 형태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그 귀를 통하여서 말씀을 달게 받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 그 말씀 그 말씀을 받으면서 감격하고 감동할 때가 참 많이 있지요. 말씀이 내 안에 들려올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미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머물러 있지를 못합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그 자리에 근심이 들어가서 말씀의 자리를 빼앗고 맙니다. 말, 말씀이 머물지 못하고 걱정이 그 자리를 차지합니다. 욕망이 들어가서 말씀의 자리를 빼앗습니다. 말씀이 머물지 못하고 욕정과 욕망의 그 지배가 지배를 마음이 받게 됩니다. 우리는 늘 이런 일을 반복하며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말씀이 자라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좋은 땅이 해야 하는 일입니다. 작은 한 구절의 말씀이라도 좋습니다. 나의 삶을 이끌어갈 수 있는 그 말씀이 내 마음 속에 머물고, 그 말씀이 나를 주장하고, 나를 컨트롤하고, 그리고 나를 인도하는 그런 경험. 그 말씀이 꾸준히 내 마음 속에 남아서, 내가 이런 일을 할 때나 저런 일을 할 때나 나에게 힘을 주기도 하고, 때로는 책망하기도 하는 그런 말씀. 그런 말씀이 내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말씀이 자라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성경은 세 번째로 인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인내로 결실하는 단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휘포모네라는 단어가 사용이 됩니다. 인내가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때로는 광풍이 불고 바람이 불고 때로는 비가 내리죠. 때로는 눈이 내립니다. 우리의 영혼에 그와 같은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병충해가 땅과 나무를 갉아먹듯이 그와 같은 시간을 겪기도 합니다. 천둥과 번개가 치는 그런 시간을 거치기도 합니다. 낮도 있지만 밤도 있습니다. 땅 속의 씨앗은 나무를 내고 나무는 열매를 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무는 열매를 내지요. 환난과 시련을 견디고 욕심을 견뎌내고. 세상의 염려를 견디고 유혹을 이겨내며 시간을 채워가는 단계. 이것이 과연 이 씨가 과연 생명이 있을까? 죽은 씨가 아닐까? 염려되고 또 염려되고 다시 파고 파보고 싶을 만큼의 그 시간. 과연 이것을 믿어도 되는가? 이 땅이 이 씨앗을 품고 과연 희망을 가져도 되는가? 라고 생각되는 그긴 시간을 거쳐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인내, 오래 참음이 필요합니다. 말씀을 붙잡고 있는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좋은 땅은 말씀을 품고 인내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말씀에 싹이 나고 열매가 열릴 때까지 오래 참으며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 환난을 당하든 기쁜 일이 있든 그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좋은 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골로새서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복음은 온 세상에 전해진 것과 같이 여러분에게 전해졌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듣고서 참되게 깨달은 그 날로부터 여러분 가운데서와 같이 온 세상에서 열매를 맺으며 자라고 있습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을 속에서 이미 자라나고 있는 열매를 보고 있었습니다. 이미 그 안에서 자라나고 있는 바로 그 멋진 열매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봅니다. 어떤 사람에게 열매가 열립니까? 말씀의 열매가 열립니까?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의 귀를 기울이는 사람, 그 말씀이 마음에 머물러 있도록 하는 사람, 어떠한 환경에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인내함으로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 바로 그 사람에게 말씀의 열매가 열리는 것입니다. 바로 그 사람이 좋은 땅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러한 좋은 땅을 통하여 기대하는 열매는 과연 무엇입니까? 우리 신앙생활의 열매, 말씀의 열매, 그 말씀을 통하여 얻게 되는 그 마지막 결과물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희망하고 바라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부귀와 영화이겠습니까? 성공이겠습니까? 그렇진 않겠죠. 과연 우리는 무엇을 바라며 말씀을 붙잡고 인내하며 살아가는 것입니까? 누가복음 말씀 속에 긴 누가복음 속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휘포모네라고 하는 인내라는 단어가 딱두번 나옵니다. 첫 번째 발견되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누가복음 8장 오늘 본문 말씀 15절 말씀입니다. 또한 곳이 있는데 누가복음 21장입니다. 그곳에 휘포몬의 인내라는 단어가 다시 한번 등장합니다. 그곳에서 이 단어는 이렇게 사용됩니다.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공동번역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 견디면 생명을 얻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들어온 말씀 이 생명은 우리가 갖고 있지 못한 것이고 이 세상이 갖지 못한 것이죠. 이 세상의 생명이 아닌 그 말씀의 생명이 우리 안에 담겨지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자라고 자라나서 열매가 열리게 되면 그 말씀 안에는 진정한 생명이 열리는 것이죠. 그 생명, 영원한 생명, 바로 영혼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갖지 못한 참 생명의 열매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받아서 말씀을 받아서 얻게 되는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비유를 제자들에게 해석하여 말씀하여 주셨을 때 또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라는 표현이 이 말씀 속에 나옵니다. 즉 우리가 딸 열매는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사실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외인들에게는 감추어 두셨다. 그러나 말씀 속에 열어두셨고 그것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해주셨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하게 되고 또 성취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참된 평화가 우리 가운데 어디 있습니까? 참된 기쁨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의 말씀이 자라나는 곳 그래서 열매를 맺는 바로 그곳 그 열매 가운데 생명이 있고 참 생명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그 하나님의 원리가 담겨집니다. 참된 평화가 오는 것이고 이 세상이 우리에게 주지 못하는 참된 안식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 비결을 누리는 것이 바로 말씀을 듣고 말씀을 품고 말씀을 인내하는 바로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인내가 필요하다는 말씀은 우리에게 평화나 기쁨이나 하나님의 나라가 단번에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필요하고 기다림이 필요하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평안과 평화, 기쁨과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가꾸어감으로 우리 안에서 점차 실현되고 만들어지고 나타나는 바로 그러한 나라입니다. 조급하지 않고 서두르지 않고 말씀을 지켜내며 실현과 어려움 속에서도 말씀을 붙잡고 놓지 않고 기다리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바로 좋은 땅의 비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주님의 말씀을 오늘도 굳게 잡으십시다. 그리고 이 말씀이 내 안에서 발현되기를 끊임없이 끊임없이 소망하십시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원하시는 바로 그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오늘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다시 살펴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있는지 다시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마침내 자라나 열릴 열매들을 상상합니다. 그큰 평화의 열매, 하늘나라의 열매를 대망하며 오늘도 말씀 붙잡고 인내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